자, 이제 을목을 해볼까요? 편관에 편 제가 이렇게 옵니다. 토생금이로 하니까 재생살이 일어나요. 을목에 뭐 살이 와서 재생살이 됐다고 막 내년에 죽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명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진짜 큰일 날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이 와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학문 자체가 편인의 학문이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요. 설명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편관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냥 와서 막 심각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심플하게 보자고요. 그냥 내가 주도하는 게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주도하는 게 어려운 게 편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사라던가 내 의도랑 상관없이 외부에서 사건이 들어온다. 외부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편관이니까 달수 있는 수식어가 급성 또는 갑자기. 갑작스럽게 이렇게 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갑목한테는 뭐 건강 얘기를 하긴 어려운데요. 을목한테는 건강 얘기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니까 뭐예요? 안전사고 같은 거예요. 안전사고 같은 거. 그래서 을목은 상당히 내년이 뜻대로 잘안 되는 운에 가깝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갑목한테는 정재정관이니까요, 완성되는 해에 가깝다고 한다면은 을목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거라는 건뭐 틀림이 없죠. 그렇다고 이제 막 재생살이 된다고 해서 막 엄청 큰건 아니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살을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예요. 편관이 어쨌든 왔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급성으로. 그러니까 대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살에 대한 대응 능력은요? 식상이라고 하는 화 또는 인성, 수가 주요한 키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식상으로 살에 대응하느냐, 아니면 인성으로 살을 소화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축 때문에 뭐가 쉽지가 않아요? 화라는 식상을 써서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축토가 이게 살을 생하고 있어서 또 화극금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그 내년에 그래도 괜찮은 을목들은 수가 발달한, 인성이 발달한 을목들은 나름 괜찮을 것이다. 참고 견딜만 하다.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화가 어설프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을목들이 다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화가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화가 어설픈 사람들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자고요. 상관, 편재, 편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화가 발달한, 식상이 발달한 을목일간들이에요. 사화가 이렇게 생재가 되죠. 화생토가 되죠. 상관 생재가 됐습니다. 을사일주는 이미 뭔가 자기 성질을 가지고 뭐를 한다는 소리예요, 내년에. 근데 편재에서 끝이 났어야 돼요. 편재라고 하는 결과가 완성된 걸로 끝나야 되는데 보통 상관생재가 되는 명들은요? 딱 여기 상관 생재까지 생각을 해요. 내가 행위를 하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뭐 장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수입을 벌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음악을 하는 것도 되고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행위를 한다고요, 을사일주는. 행위를 하면 이건 행위에 대한 결과잖아요. 결과까지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홍대에 가서 음악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겠구나라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요, 결과까지. 근데 그게 살까지, 재생살까지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나는 홍대에서 음악을 했는데 거기에서 막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깽판 치고. 살이라고 한건 예측이 안 되는 문제들이야. 갑작스럽게 예측이 안 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나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확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재생살까지 되는 거를 예측하셔야 돼요. 뭔 모르고 내가 했다가 뒤통수 맞는 격이에요. 이 화생토를 막을 수가 없어요. 축토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 것들이 사고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을사일주는 차 사면 안 돼요. 화가 약한 을사일주다. 내년에 차를 산 것, 그냥 차를 사겠어요? 제 관으로 달고 왔는데, 멋들어진 스포츠카라던가 좀 과격한, 이런 것들을 살 수도 있다고요. 샀는데 그게 살까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이제 그런 차를 구입하려고 이제 벼르고 있었던 을사일주분들은 좀 뒤로 미루시라. 제가 제 관을 봤기 때문에 남들 시선까지 의식해서 막 좋은 거막 그런 걸 사는 거예요. 빚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화가 약하면 약할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운이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내년의 핵심은요, 목이 근기가 있어야 돼요. 목이 왕이에요. 목화가 왕하면 돼요. 목이 근기가 있으면 묘목 같은 게 있으면 되겠죠. 그럼 목생화 해주잖아요. 축토로 설기되는 거를 나름 이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목극 토가 되고요. 목극 토 하면서 목생활 하니까 묘목만 있어도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조절하게 되고요. 편관으로부터 극 들어오는 걸 버티죠. 그게 아니라면 술토나 미토 같은 조토, 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토를 가짐으로써 이 사화가 보호돼야 돼요. 그러면은 사건 사고를 그래도 좀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없고 사화가 약하다면 틀림없이 조심해야 되는 운이 되는 거고요. 건강 문제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사화가 약할수록 구설에 휘말리기 좋은 해입니다. 이게 상관이 제가 말이라 그랬잖아요. 말 입이에요. 입 상관은 입이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뭐 욕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런 눈에 딱 걸리게 되면 그게 파급력을 가져요. 그냥 평소랑 똑같이 해도 구설에 휘말리게 돼요. 관제까지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살까지 가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이런 눈에서는 특히 조심해야죠. 그래서 을사일주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원래 근데 을사일주가 편관에 대적하는 힘이거든요. 그냥 신금만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이 축토를 달고 와서 문제가 된 거예요. 상관을 쓰는 게 어렵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내가 상관을 써서 예술계통에 있다거나 내가 그 직장에 취직을 안 하고 내가 뭐 다른 거 하겠다고 이렇게 막 용쓰고 있던 사람이라면요, 그냥 이걸 인정하고 조직에 들어가면 돼요. 직장 생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관 쓰는 게 안 되니까 차라리 직장에 들어가라. 임시적으로 하면 되죠. 편관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차라리 화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내년에는 임시직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뭘 만들어서 하려던 사람들은. 을사일주는 뭔가를 행동을 옮기더라도요, 조심해서, 예,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뒤로 미루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토가 발달한 뭐 을축도 되고 을미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신축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다 편제고 여기는 편관이 되겠네요. 재생살이 일어나죠. 자, 재생살이 되면은 그냥 재생살을, 사주에 재생살이 있으면요, 그냥 한마디 하시면 돼요. 돈 나간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를 봤는데 재생살이 되어 있는 사주를 보면요, 아 무슨 말 해야 되지 하지 마시고, 돈이 안 모이네, 생각지도 못한 돈이 뭘만 하면 나가네,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알았냐고 막 그래요. 제가 살로 설계돼서 빠져나가니까 돈이 나가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내가 예상했던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상했던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원래 있던 게 나가는 거라서 사실 뭐 큰 변화는 아닌데, 그 돈 나감으로 인해서 편관이 됐잖아요. 그게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좀 더 힘든 운이 되는 건 틀림이 없다. 살로 갔기 때문에. 을미일주하고 을축일주의 차이는요, 똑같은 편제지만 너무 달라요. 축은 동토잖아요. 동토, 겨울의 땅, 언 땅, 목이 뿌리를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을축일주들은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녀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을미일주는요, 이 미중의 을목이기 때문에 안주되어 있어요. 웬만해선 잘 움직이지 않고 편안해요. 느긋하죠. 여기는 느긋, 여기는 성급. 이게 이제 을축과 을미의 가장 큰 차이예요. 조급하다, 성급하다, 바로 움직인다. 조금만 이렇게 발 디뎠는데 불편하면 바로 바꾸는 거고요. 을미는 느긋해요. 그냥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주들은 내년에 일이 복잡해지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이 뭔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더 생기고 복잡해지는 건데, 근데 원래 그런 명이, 그런 운이 온 건데 뭐 큰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원래 을목은 그렇게 살아요. 네, 뭔가 일이 터지면 그거 막 수습하면서 살고 열심히 살고 절대 안 죽는다니까요. 제가 을목들을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짓밟혀도 일어나는 게 을목이에요. 그냥 조금 더 힘들어진 것 뿐이에요. 원래 좀 힘든 사람이 있었으면 신축년에 조금 더 힘들어진 정도지 뭐 견디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을축일주인데 화가 있다, 그러면 애초에 열심히 살던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애초에 을축일주에 화가 있는 명들은. 근데 신축년에는 열심히 살아도 잘 안 풀린다는 소리예요.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을목의 신축년은 그냥 뜻대로 안 된다가 가장 핵심이에요. 만약에 을미일주라면은 충미충이 됐잖아요. 축토하도록 충하잖아요. 그러면 을미는 내가 편안하게 있던 자리인데 충이 들어오면서 편관이 그게 이제 사건을 일으키니까 가장 큰 게 이동수예요. 이동수. 내가 원래 있던 자리를 바꿔 타는 운이 되고요. 내 의사랑 상관없이 운 때문에 그렇게 일이 들어온 거죠.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게 매매라던가 이사 같은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고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전세금이 갑자기 확 올라버려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난다던가, 취직을 했는데 막 오지에 취직이 돼가지고 그쪽 근처에 이사를 가야 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성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일지를 충한 거라서요. 살로 와가지고.
이성에 대한 사건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요. 조금 힘든 사람이 좀 더 힘들어진 것 뿐이다. 근데 견디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오는 게 계산 바퀴예요. 그래서 을목들은 내가 내년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되는 것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획에서 벗어난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사 계획을 했다? 내가 원하는 이사가 안 될 거라고요. 돈 나간다. 뭘로 나가겠어요? 돈 나갈 데가 정말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 나갈 데가 없는데? 병원비로 나갈 수 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병원비로 나갈 수도 있다. 예. 재생 사회에 되는 거고요. 그냥 있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급성으로 드러납니다. 급성으로. 자, 그러면은 금이 발달한 을유일주들. 자, 평반이 너무 강해졌네? 라고 해서 심각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평관이 있던 사람이라면요, 의외로 괜찮은 운이에요. 살이잖아요, 살. 살을 이 재성이 조절해요, 조절. 사유축에 뭐 사가 있진 않지만 사유축에 이 축이라는 글자가요, 이 강한 왕지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고잖아요, 고. 고는요, 너무 강한 에너지가 있으면 그거를 조절을 하고요. 약하면 보호하는 거예요, 축토가. 보호하는 거고. 뭐 이렇게 강하면은 조절하는 거다. 만약에 여기 오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화극금이 심했다 이러면은 축토에 의해서 보호되죠. 오히려 긍정적이죠. 이렇게 오화가 있는 유금이 이렇게 있으면은 화를 설계해서 화극금 하던 걸 조절하잖아요. 지켜주잖아요, 이 관을. 그리고 지켜주면서 결과로까지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의외로 괜찮다. 살이 있다고 해서 을유일주는 나쁜 운이 아니에요, 내년이. 마치 칼을 쓰는데 칼집이 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운은 인정받는다. 평관이라는 결과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관은 관이에요, 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평관이 살이지만은 뭐 일간보다 너무 지나치게 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살이 되겠지만은 관이라고요. 이거를 직업으로 쓴다고요. 근데 목숨 걸고 쓰죠. 그러니까 군인, 경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은 장군이지만은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드러내서 인정받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에 이런 거 놓고 이렇게 정관이랑 합을 했다. 경진시가 오죠. 여기 살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애인이 온 거랑 똑같죠. 예. 옛날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언제 만났던 사람이에요? 13년, 17년. 예. 사유잖아요. 옛날에 막 첫사랑이라던가 그때 막 결혼을 할 뻔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 그렇게 통변도 할 수 있어요. 예. 이미 금이 발달한 사주들은요, 오히려 축토에 의해서, 토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예, 나쁘지가 않다. 재생살 됐다고 해서 살이 커지는 운이 아니에요. 축토는 오히려 조절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수가 발달한 을일주가 되겠죠. 을일주는 어떨까요? 을일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화랑 수가 있으면 살에 대응할 수 있는데 화는 어렵고 수를 쓰는 게 그나마 좀 낫다고 했어요. 정인이죠. 그러면은 이 살을 어떻게 한 거예요? 끌고 들어오죠, 인성으로. 금생수가 일어나잖아요. 이 정인은요, 정인이 잘 발달한 사람들의 최고 장점은요, 인내예요, 인내. 참는다. 참고 견딘다. 자, 이렇게 참고 견뎠더니 어떻게 돼요? 살이 인성을 통해서 일간의 에너지로 순환돼버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화위복이라 그래요. 세용지마, 전화위복, 고진감래 다 살인상생한테 통용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도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신축년이 힘이 평반인데 어떻게 힘이 안 들겠어요. 근데 참고 견디다 보니까 좋아지더라. 전반부에 힘이 든다. 전반부에 1, 2분기에 힘이 들고 3, 4분기에 좋아진다. 재극인 똑같이 갑자일주처럼 재극인이 일어나죠. 근데 축토는 인성 중심의 재극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오히려 인정을 받고요, 그게 직업으로 연결되기 좋은 운이에요. 해수는요, 흐른다. 이 흐르는 거에 대한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이라는 글자가 이 속도를 조절해줘요. 그래서 이 인성 때문에 근극목하는 게 어려워지고요. 오히려 그거를 잘 끌어들여서 나의 가치로 전환시켜서 씁니다. 그래서 을일주에게는 의외로 좋은 운이 된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인정받는 운처럼 되어 있어요. 재극인도 되고 살도 나와 있고. 그래서 충분히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고생했던 걸 보상을 받기 좋은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을일주가 아니라 수가 발달해도 괜찮습니다. 살이 금극목을 수가 통관시켜버리기 때문에요, 오히려 일간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화를 쓰는 구조만 아니라면은 의외로 괜찮다. 화를 쓰는 사주들이 왜 힘드냐면은 일을 벌려서 그래요, 사실. 뭔가 안 해야 되는데 해요. 특히 을사일주라면은 을목이 살기 위해서 자꾸 화를 생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일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가 발달한 을목들은 오히려 좋은 운처럼 되어 있고요. 화병 없으면 돼요, 그냥. 화를 쓴 사주만 아니면은 큰 문제 없이 건강관리 좀 신경 쓰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을묘, 비견의 현재 편관이 됩니다. 이렇게 근기가 튼튼하잖아요. 그러면은 버틴다. 장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깡패들이 자리세를 받았잖아요. 을묘일 주면은 자리세 안 주고 버텨요, 그냥. 막 해지고도 버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살을 써요, 또. 깡패들이 인정해요. 그래, 너 그렇게 맞으면서도 돈 안 내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저희 사촌 형이 뭐 을묘는 아니고 갑인이거든요. 살이 굉장히 강해요. 살이 강해서 고등학생 때, 저희 사촌 형이 고등학생 때는 야자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자, 저도 야자 시간이 있었어요. 고3 때 야자하고 막 그랬거든요. 밤 10시, 11시까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근데 저희 형은 맨날 도망갔어요. 1학년 때 매일 맞았대요. 그러니까 전날 도망갔으니까 다음날 맞겠죠? 그날 또 도망가니까 또 다음날 맞겠죠? 그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때 또 같은 담임이 된 거예요. 근데 맞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랬대요. 견디다 보니까 인정받죠. 그래, 넌 맞아도 안 되는구나. 버티는 힘이 강하다. 갑인과 을묘 또는 경신과 신묘 이런 1이 이렇게 비견을 깔고 있는 일주들은요, 버티는 힘이 대단해요. 특히 이렇게 살을 보게 되면은. 왜 사촌 형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맷집이 강한 거죠? 만약에 이런 구조에서 수가 발달했다면요, 이 살을 굉장히 빠르게 끌어들여요. 속도감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을의 일주처럼 을의 일주보다 더 빨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을 하고 이렇게 전화위복을 이렇게 내는 거고요. 화가 있다 그러면은, 네, 틀림없이 이런 운을 극복하려고 해요. 네가 감히 날 힘들게 내가 운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고 덤벼들어요. 화가 있으면은 될 줄 알고.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고생을 사서 합니다. 화가 발달한 을묘일주들은 사서 해서 결국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을묘일주는 후반부에 좋아져요. 이게 힘들더라도 나중에 풀어나가게 되고요. 극복을 해내요. 그래서 극복하는 운이다, 을묘일주들은. 힘들어도 극복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도 조심해야죠, 살이니까.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을목에 간 분들은요, 내년에 휴대폰 비밀번호 같은 거 풀어두세요. 그냥 그 혹시 길 가다 쓰러지면은 휴대폰 풀려 있어야지 남들이 보고 막 전화해줄 거 아니야.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같은 데서 봤는데, 혼자 살면은 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휴대폰에 비밀번호 걸지 마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공감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죠, 을목일간 분들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목일간은 재관으로 왔단 말이에요. 내년에 운이 재관으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상과 인성을 쓰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힘든 운이 돼버렸다. 사주에 애초에 재관이 발달한 갑목들은요, 사실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거의 큰 문제가 없고요. 당연히 그냥 지금처럼 하던 게 유지된 선에서 끝날 겁니다. 근데 식상, 인성을 쓰던 사람들이, 특히 식상을 쓰던 사람들이 좀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그럼 그 힘들지 않으려고 하면요, 그냥 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규제되면 돼요. 참으면 돼요. 그냥 참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뒤로 미루면 돼요. 우리가 사주를 공부한 이유는 운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의지를 개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연히 이제 우리 운을 모르면은 의지 개입이 안 되니까 모르고 당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기예보에서 내일 날씨가 흐리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산 쓰면 되잖아요. 안 나가던가.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비 온다 그러면 나중에 만나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의지 개입하면 됩니다. 화만 어설프게 쓰지 않으면은 괜찮은 운이에요. 네. 어차피 을목들은 뭐 참고 견디고 버티는데 뭐 이골이 낫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안 죽잖아요. 을목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자, 그래서 갑을목은 여기까지. 예. 이렇게 해야 제가 60갑자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일주별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내 사주에, 그러니까 을해일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을해일주가 아니더라도 수가 발달한 을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을미일주라고 안 해도 그냥 토가 발달한 을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마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병화와 정화 일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화일간 분들은 스탠바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